9월 10일 수요일 오늘 여러분 잘 쉬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쯤 일터로 향하고 계신가요? 어제까지는 온 가족이 함께 쉬었지만 오늘은 희비가 엇갈립니다. 일단 학교는 다 쉬고요. 관공서 쉽니다. 공기업이나 대기업도 대부분 쉬죠.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그 이하의 작은 규모 사업장이라면 약 66%가 정상 출근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그냥 공휴일이 아니고 대체 휴일이기 때문이죠. 대체 휴일제는 현재 의무 적용이 아닌 선택적인 적용사항입니다. 자, 이대로 대체 휴일제 좋은가? 대체 휴일제를 의무 적용으로 바꿔야 한다는 여론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만나보죠. 노동 문제 전문가입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추석은 잘 쓰셨어요? 예, 덕분에 지역에서 잘 지역 주민들과 잘 보냈어요. 지역 주민들과 지금 두루두루 민심도 좀 살피시고요. 많이 살폈습니다. 국회 사무실은 오늘 다 쉬시죠? 국회 사무실도 일하는 사무실도 많이 있고 또 쉬어주는 사무실도 있고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의원실은 뭐 국회의원 해당 국회의원들 판단에 따라서 다 다르죠. 예. 그래요. 그런데 어제까지는 온 가족이 함께 쉬었는데 예. 오늘은 자녀들은 쉬는데 부모는 출근하고 삼촌은 쉬는데 고모는 출근하고 뭐 예.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 왜 대체 휴일제가 의무 적용이 아닌 선택 적용이 된 거였지요? 먼저 이 주말부터 오늘까지 5일간의 이 긴 연휴가 이어졌는데 우리 국민 모두가 누리지 못하는 반쪽짜리 연휴가 되어버려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예, 예. 이렇게 반쪽짜리 연휴가 되어버린 부분은 이 작년에 그 지금 현재 대통령령으로 이게 대체휴일 이게 양극 대체휴일이 관공서에만 적용이 되고 예. 또 민간기업이나 사기업에서는 적용 하지 않는 행태로 지금 현재 적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 예. 대체 휴일한 놓고 갑론을 박 버리던 몇 년 전을 이렇게 돌이켜 보자면 그때 정말 논란이 뜨거웠거든요. 저도 토론 몇 번씩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끝에 결국 입법을 하지 못하고 대통령령으로 시행하는 선에서 그렇습니다. 마무리가 된 거였군요. 대통령령으로 이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예. 여기에서 정하고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현재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관한 법률이 있고 예. 또 공휴일은 대통령령에서 이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작년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은 이 대통령령 대신에 공휴일에 관한 법률로 만들려고 한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다 의무 적용이 되도록 대체 휴일을. 예. 그런데 이제 그때 정부도 마찬가지고 기업 재계에서 반대가 컸죠. 컸죠. 그래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던 법률에 담던 결국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예. 원칙적으로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고 아. 민간기업은 처음부터 이거는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는 각 기업의 취업 규칙이나 단체 협약 노사 협의에 따라서 대체율을 쉴 것인가 여부가 예. 결정됐던 것이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이 대체휴일제 도입에 대해서 논란을 가진 부분이 어찌 보면은 좀 안타까운 일이었죠. 어떻게 네. 그때도 이제 갑론을박 많았습니다. 막상 오늘 이렇게 시행을 해보니까 예.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누구는 쉬고 누구 안 쉬고? 오늘 이렇게 해보지면 국민들의 여론이 압도적이에요. 제가 지역에서도. 예. 요 문제를 가지고 좀 물어봤는데 뭐 압도적이에요. 압도적으로 어느 쪽이요? 아 그러니까 대체 휴일제를 해야 된다. 다 쉬어야 된다. 쉬려면 예. 다 쉬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이렇게 반쪽짜리 또 명절 연휴로 이렇게 대체 휴일제가 이렇게 적용되어 버리면은 그렇잖아도 대한민국은 사회적 갈등 요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예. 이 정규직 대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엄청난 문제가 있는데 이런 근로자 계층에도 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된 거죠. 그렇군요. 어떻게 추석 연휴 대체 휴일제를 갖다 대기업하고 공무원에만 적용을 하는 겁니까? 부익부 대단히 잘못된 빈익빈. 거예요. 그런데 대기업 같은 경우는 노조가 이 회사를 상대로 교섭력이 세요. 힘도 세죠. 있고. 예. 아 그러니까 이 대체 휴일제를 금방 회사로부터 이렇게 협상해서 이끌어내는데 예.
많은 중소기업이나 협력회사에서는 이거 엄두를 못 내는 거죠. 사장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 목소리 낼 수 없는 상황. 예. 그런데요, 김 의원님. 과거 예. 논의할 때 사실은 어떤 반론이 나왔었냐면 하루 더 쉬는 게 경제적으로 상당히 타격이 크다. 특히 예. 중소기업이나 규모가 작은 사업장의 경우는 예. 월급을 똑같이 주면서 하루 더 문을 닫는 게 상당히 타격이 크다라는 반론. 그 반론 앞에서 대체 휴일이 전부 적용되지 못했던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문제도 말이에요. 예.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은 이 대체 휴일 하루 동안 생산 유발액이 약 3조 7천억이 발생하고 4만 6천 명의 고용을 창출한다는 그런 현대경제연구원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어허. 그럼 이번에 말하자면은 시범 시행했던 셈인데 예. 앞으로 국민들이 충분히 긍정적인 효과를 이번 추석 연휴를 통해서 경험한 만큼 대체 휴일제 도입에 대한 앞으로의 논의는 예전보다는 훨씬 순탄할 걸로 그렇게 전망하고 그러면은 있습니다. 어떤 생산업을 하는 중소기업에서는 어떤 이익이 있다고 보세요? 작업 능률이랄까요? 뭐 그런 그러니까 첫째는 말이에요. 예. 생산성이 잠재 성장률이 증대된다는 거죠. 아하.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노동 생산성이 사업장 내에서 증대되고 이게 또 내수로 확대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예요. 딱 서비스업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업이 아니더라도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생산직에도 도움이 생산업에도 그렇습니다.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거예요. 측면에서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예, 예. 다만 대체 휴일제를 시행할 경우에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도 자료가 나왔는데 예. 이 대체휴일제 시행하면은 약 24조 5천억의 사회 경제적 순편익이 생기고 약 10만 7천 개의 또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게 지난 2010년도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자료도 나왔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공유율이 많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야말로 대표적인 장시간 근로국가입니다. 예, 예. OECD에서도 멕시코 다음으로는 한국이 가장 일하죠. 장시간 노동국가예요. 자, 그러면은 여론이 예. 그런 쪽으로 좀 모아졌다라고 보신다면 예. 이게 어떻게 근로기준법 개정하면 예. 바꿀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공무원 사실상 휴일 규정을 이 지금 이제 대한민국 전체 근로자들에게 이걸 적용한다는 것은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부터 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이걸 규정하지 말고요. 예.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들은 모두 대체 휴일에 쉴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현행 근로기준법은 제55조에서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고만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예, 예. 이걸 대체 휴일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앞으로 추석 쉬고 곧 발의할 예정입니다. 아, 그렇게 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예.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가지고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져야지 이게 공무원은 공무원 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왜 이걸 논의하고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논의한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좀 현실적이지 못한다는 이게 김성태 판단. 의원님만의 생각인가요? 아니면 국회 전반적으로 이런 의견이 많이 나옵니까? 이걸 가지고 제가 추석 전에도 예. 많은 동료 의원들과 의견 개진을 했습니다. 예, 예. 한 일주일 전부터요. 예. 그랬더니 이 공무원들하고 대기업 종사자들은 이번에 추석 연휴 5일 쉬는데 이 영세하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 혜택을 못 본다 그러면 어떠냐 그랬더니 예. 그럼 말이 안 된다는 말이 안 된다는 의견이 높다는 말씀이시죠? 분위기예요.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 듣죠. 김성태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